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 올라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비치에서의 발렌타인데이 박정호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비치, 롱 비치 이름만 들어도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그죠? 롱 비치 같은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장변이다, 그죠? 장변. 긴 99리처럼 그런 것다, 그죠? 보겠습니다. 아, 밤이 너무 깊어서 햇살이 하늘이 파랗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해가 지고 15분 이상 1시간 정도 15분 이상 지나고 30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롱비치 첫 장 사진은 롱비치의 어떤 부분을 이 박정호 선생님의 안목으로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롱비치의 풍광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찍은 그런 사진 같아요. 본인만의 안목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나이테를 보여주는 사진. 나이테를 보여주면 나무가 몇 년이나 살았고 이 나무의 종류가 뭐 다 알잖아요. 그런 사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충분히 이런 사진 잘 찍으시니까 그런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정희님 일몰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자 어땠을까요? 일몰을 찍고 계십니다. 하늘을 보는 게 참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면서 하늘 보기 쉽지 않잖아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보고 싶어도 목을 들을 수 없어서 하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생김 때문에. 근데 인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그게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임정희 선생님의 삶이 윤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늘 사진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밑에 선생님 탈탈 털어주세요. 하단폭우 봄 숭어잡이 하 아이고 이 숭어잡이를 하셨는데 털어달라고 하니까 걱정되네 그죠? 네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0/1082/72dpi로 양쪽에 회색 여분이 있도록 근데 바탕이 회색이니까 혜택 사진을 얹으면 이렇게 양쪽에 여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밤밑에 선생님 사진은 따로 유튜브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선생님. 김용석 수재 아들이 재수를 시작했다. 새벽부터 단톡방에 자신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유학 간 수재 아들 자랑만 하는 누나가 보인다. 그래 결국은 외로운 거다. 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면 이하감 느껴요. 공부 잘하는 거는 한 반에 한 명이잖아요. 1등 하는 애가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1등 하는 애가 또 상급 학교로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공짜 할 수도 있고 거기서도 1등 하는 애는 또 하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인간미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자랑이긴 하지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죠. 김용석님 사진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사진 찍기 쉽지 않거든요. 뭐 외설적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진을 보아내거나 찍어내는 게 지전에는 대단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촬영하는 피사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찍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도찰인지 허락을 받고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진이 생생한 맛이 있어요. 살아있는 맛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아까 나이테 얘기를 했지만 여성의 보여주고 싶은 것. 꼭 남녀 불문이에요. 이 사진은 꼭 여성을 찍었기 때문에 잘 찍었다 이거 아니에요. 남자여도 마찬가지고 사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사진을 제대로 찍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대로 착 보여줬구나. 나이테를 보여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용수님 사진 요즘 바뀌고 있네. 요런 정도였거든요. 이전에는 이 정도보다 좀먼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었어요. 이것도 약간 다른 형태의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파이널 세일, 마지막 세일입니까? 이것도 좋네요. 사진처럼 이렇게 화면의 중간에 전봇대 이거나 나무 이거나 이런 걸 넣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진 공부를 할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사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넣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넣어서 좋은 사진 되면 넣어야죠. 넣어야 할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과서가 뭐 우리를, 교과서대로 찍으면요,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참고죠, 참고. 교과. 참고서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익히기 위한 참고서. 이것도 사진이 좋아요. 하여튼 김영숙 씨 요즘 뭐 특별한 계기가 생겼나 봐요. 예,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찰스 리님, 수줍은 아침 인사. 예, 매일 아침에 일 가시는 모양이에요. 자, 이 사진도 지난번 시리즈에서 또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사진이 좋아요. 좀더 정제해서 한번 유튜브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님, 일출소 이삭죽기. 일출. 하, 일출 좋죠? 이분도 하늘을 보고 계시네요. 일출 속 이삭죽기라. 어이구, 그 그림이 볼만합니다. 이건 뭐, 미역을 주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네요. 그죠? 이것도 어디서 찍었는지, 높은, 제주도에 찍었습니까? 높은 데서 찍었네요. 아주 색깔이 참 마음에 듭니다. 피스, 사라경 LAC에 계시는 사라경님. 내일이 먼저 올지, 다음 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단다. 아주 시니컬하네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내일이 먼저 올지, 네가 내일 죽을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사진 좋아요, 이분 사진. 아주 사진적이죠. 사진의 구도를 맞춰서 사진을 찍어내는 솜씨가 예사로운 솜씨가 아니에요. 카메라를 많이 다뤄본 솜씨예요. 그죠? 덩어리.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덩어리, 그리고 허망한 하늘이 이렇게 비춰져 있고, 그 밑에 드럼, 잘은 모르지만 아마 무덤 아니겠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평화를 가리키는 것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잖아요. 102층인 것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당시에 102명이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다. 한국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되게 불교적이기 때문에 108층 이런 거 지을 수 있겠죠. 108번네, 108층. 그죠? 그렇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놀이죠. 이 사진은요, 아주 볼만한 사진이라 생각해요. 이제 이 사라기형님이 어떤 사진은 칼라, 지금 이 사진은 칼라, 다른 사진은 흑백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선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한쪽으로 조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저 뒤에 보이는 마철루, 이제 뉴욕에 있는 마철루들이 보이고, 특히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이제 묘비들이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비석들이나 뭐별것달게뭐 있어 하는 느낌이 확연히 다가오는 거죠. 사물을 이게 이제 배치해서 등치했을 때에 가지고 오는 이미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 그런 것을 이렇게 시니컬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날씨가 좀 겸허한 날씨, 좀 어둡거나, 아니, 이제 비가 오기 직전, 그죠? 구름이 아주 낮고 낮게 드리워진 그런 날, 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면 정말 드라마틱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찍어도 좋을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딘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마치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십자가들, 그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죠. 50대에도 뭐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제 60대가 되어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60, 며칠, 60 넷먹은 내가 잘 아는 사진하는 동네 형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야, 사람 참 죽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물론 지병이 있어서 죽긴 했지만, 그죠? 예. 그리고 뭐, 사람이 산다는 게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언제 죽어도 좋을 만큼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재밌고 또 우원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죠?
오른편 덩어리, 왼편 덩어리, 중간에 빈 곳을 나무로 채우고 있는 시선. 사진을 참잘 찍는 분이세요, 이분. 아, 이것도 흑백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이 묘비가 있는 이 빗색이 있는 곳은 사랑형님은 한번더 가세요. 비가 오기 전이나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날, 드라마틱한 구름이 드리워진 날 가셔서 오늘 찍었던 사진 형태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사진이 찍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훌륭한 사진가들은 같은 장소를 수도 없이 가거든요. 화가도 가고 별로 같은 장소를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범님, 강남역은 불편한 동거이다. 강남역은 왜 불편한 동거일까? 카페가 있고, 왜 불편한 동거라고 했을까요? 불편한 동거이다. 자, 강남역이 불편한 동거면 우리가 사진을 보았을 때알수 없는 일련의 코드, 숨겨진 코드를 통해서 아, 불편한 동거가 맞네. 이런 것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느끼시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최찰리님, 제목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인연을 만납니다. 밤에 사랑하는 이 집을 찾아 구애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할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동네에서 그려낸 벽화를 보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이걸 하셨나 봐요. 뭐 벽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벽화를 다시 사진을 공개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리 양님의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포네 번째인가 가봐요. 하리 양님 참 대단하시에요. 이분도 참 자기 주장이 분명하신 분이고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도 아시는 분이고 훌륭하신 분 같아요.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으면 좋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리 양님의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봐. 여러분들 봐. 아이고 팬티를 입고 있네요. 그죠? 자, 비가 오는 날 비늘을 둘러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기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그죠? 참. 아이고,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뭐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엿보이고, 그죠? 아무튼 이 양철수 선생님이 하시는 부르유토키, 특히 쓰레기 마을의 막슝아이의 고아원을 짓고 싶어 하시는 그 염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응모하신 거예요? 약간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다음에 사진 보겠습니다. 광범 박강범 화려한 고백, 강남역은 아름다운 거리이다. 아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아름다운 거리이다. 역설적인 거한것 같아요. 강남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세련됨,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많으신데 그림은 안 되는. 부산은 골목 도시다. 우리 반민태 선생님 사진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찍어서 그림을 만들어 오시는 이 독특한 안목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진 잘 보았습니다. 예, 정호박, 이걸 이 길을 저길 그리고 나에게 마이 웨이입니까? 마이 웨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웨이, 나의 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나의 길,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사진. 정성삼님은 아무런 글도 없이 사진만 올리셨어요. 자, 사진을 보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아, 잘 찍었다 이런 말을 바라시는 건가요? 사진의 제목을 반드시 정하시고, 뭐 때문에 찍었다, 이걸 왜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선생님이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를 하고, 사진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본 사진이고요. 아,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눈이 너무 온다. 그래도 그런 데는 좋아. 뽑기 버런스님의 사진입니다. 토끼도 보이고.
새도 보입니까? 아이고, 새 사진이 너무 잘 찍혔네요. 아이고, 새는 춥지도 않나 봐, 참. 그죠? 집, 나무, 길, 정원 같은 건가 봐요. 아, 참,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좋은 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창기 선생님은 알제 공원 산책, 알제리에 계십니까? 프랑스에 계시지 않아요? 선배님. 이분은 말이야,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고 훌륭한 사진가이신데, 이렇게 놀이삼아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그리고 후배인 저한테 사진을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평을 하라고 이런 거를 보내시옵니까? 어우, 말도 타고 좋다. 저도 한번 알제리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능력이 있으시다는 소문이 전 지구촌을 돌아 바다 하시던데. 알제리 공원 산책, 그리고 뒷말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놀이공원, 기천, 홍기천님의 놀이공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의 사진. 다양한 민족들의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춤추는 것도 다 다르고. 놀이공원을 스케치하셨군요. 그죠? 놀이공원을 스케치한 작품으로 하셨으면, 놀이공원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런 점에서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장더 볼까요? 하지만 놀이공원의 자신만의 안목, 이거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제가 자신만의 안목이라고 놀이공원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삶은 가끔 사소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유수상 선생님께서 정말 사소한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지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이제 인생을 제대로 관조하는 마음이거든요. 지난주에 봤어요. 어저께 봤고, 또 어저께 봤고요. 아, 이제 다본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엮어보자면, 사진가라고 하는 것, 시인이나 이런 예술가와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귀하게 보고 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나태주 선생님이 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오래 보면 이쁘다. 뭐, 그죠? 오래 보면 이쁘다. 네가 그렇다. 처음엔 별로 안 이쁜 거예요. 그런데 오래오래 보고 정이 들고 하면 다 이뻐지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네가 그러하다. 내 앞에 있는 네가 그래 하단다. 그게 뭐 아내이면 아내이거나, 애인이면 애인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 논변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잘 것 없는 것도 애정을 가지고 보면,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또한 이뻐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수상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 사소한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예술가의 마음인 거죠. 그래야 가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